행운을 끌어당기는 방법. 행운은 행복을, 불운은 불행을 끌고 다닌다. 행운과 손을 잡아라. 불운의 동업자가 되지 말라.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좋은 날 하고 외쳐라. 좋은 아침이 좋은 하루를 만든다. 부모에게 효도하라. 부모는 살아있건 아니건 최고의 수호신이다. 가슴을 펴고 당당히 걸어라.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차지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남의 잘됨을 진심으로 기뻐하라. 사촌이 땅을 사야 떡고물이라도 생기게 마련이다. 마음밭에 사랑을 심어라. 행운의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된다. 세상을 향해 축복하라. 세상도 나를 향해 축복해준다. 하늘을 보고 기상을 알듯 얼굴을 보면 운세를 안다. 밝은 얼굴의 사람에게 밝은 운이 따라온다. 힘들다고 고민하지 말라. 정상이 가까울수록 힘이 들게 마련이다.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아라. 별처럼 빛나는 자신의 삶이 만들어진다. 그림자를 보고 한숨 짓지 말라. 반대쪽에 있는 태양을 보라. 노느니 염불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라. 기도의 힘은 하늘과의 직통전화다. 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하라. 모두가 하나님의 자손들이다. 끊임없이 베풀어라. 샘물은 퍼낼수록 맑아지게 마련이다. 안 될 이유가 있으면 될 이유도 있다. 될 이유를 찾아내라. 가정을 위해 기도하라. 가정은 희망의 발원지요, 행복의 중심지다. 결코 남을 심판하지 말라. 심판은 나의 몫이 아니라 절대자의 고유 권한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죽지 말라. 기가 살아야 운도 산다. 배우고 깨우쳐라. 내가 안다고 아는 것이 아니다. 교만, 거만, 자만을 하지 말라. 애써 얻은 행운 한순간에 날아간다. 밝고 힘찬 노래를 불러라. 그것이 성공 행진곡이다. 오늘 일은 내일로 미루지 말라. 오늘과 내일은 족보가 다르다. 푸른 꿈을 잃지 말라. 푸른 꿈은 행운을 만드는 청사진이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줘라. 그래도 떡값이 가장 싸다. 말로 상처를 입히지 말라. 칼로 입은 상처는 회복되어도 말로 입은 상처는 평생 간다.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 내가 나를 사랑해야 마음을 사랑할 수 있다. 아픔을 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늘에서 특별상을 수여한다. 어두운 생각이 어둠을 만든다. 어둠을 몰아내고 한자루 촛불을 켜라. 마음을 활짝 열라. 대문을 열면 도둑이 들어오고 마음을 열면 행운이 들어온다. 집안 청소만 말고 마음도 매일 청소하라. 마음은 행운이 깃드는 거룩한 성전이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원망하면 원망할 일만 생기고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긴다. 욕을 먹어도 화내지 말라. 그가 한 욕은 그에게로 돌아간다. 밝은 웃음을 띄워라. 웃음은 행운을 끌어오는 강력한 자석이다. 좋은 말을 하는 사람과 어울려라. 운을 운전하는 것이 바로 말이다. 잠 잘 때 좋은 기억만 떠올려라. 밤 사이에 행운으로 바뀌어진다. 오늘 하루를 헛되이 보냈다면 그것은 커다란 손실이다. 하루를 유익하게 보낸 사람은 하루의 보물을 파낸 것이다. 하루를 헛되이 보냄은 내 몸을 헛되이 소모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금욕은 반드시 습관이 되어야 한다. 금욕을 하면 할수록
덕을 그만큼 쌓게 되고 덕을 많이 쌓은 사람은 억제치 못할 것이 없게 된다. 가파르고 높은 산을 올라가려면 무거운 배낭은 산기슭에 놔두고 출발해야 한다. 남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일은 절벽 위에 서서 다른 사람이 등을 떠밀어 주기만을 바라는 것과 같다. 교활한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전략을 가지고 자신의 의도를 남에게 왜곡해 전달한다. 그들은 거짓으로 목표를 정하고 태연한 얼굴로 남을 속이며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여 남들의 신뢰를 얻어낸다. 그리고 원하는 결과에 도달하면 자신들의 말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교활한 사람들의 속셈을 꿰뚫어보는 눈을 가졌다. 면밀한 관찰을 통해서 앞뒤가 맞지 않는 그들의 거짓을 가려내고 주의 깊게 노리는 바를 관찰한다. 그리고 언제나 등 뒤에서 날아올 비수에 대비한다. 지혜는 남들이 감추려고 하는 의도를 파악하는 데서 비롯되며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방어하는 데서 끝이 난다. 빛을 비추면 그림자가 생기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다. 그 그림자 안에 숨어있는 사악함을 읽고 대비하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모두 알아야 할 지혜이다. 왕이 신하를 다스리는 데 사용하는 일곱 가지 술책이 있다. 첫째는 많은 증거를 모아 대조하는 것. 둘째는 형벌을 내려 위험을 밝히는 것. 셋째는 포상을 해서 능력을 다하게 하는 것. 넷째는 신하의 말을 하나하나 듣고 실적을 묻는 것. 다섯째는 왕의 명령을 의심하는 신하를 꾸짖는 것. 여섯째는 왕은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하고 질문하는 것. 일곱째는 일부러 반대되는 말을 하고 거꾸로 일을 행하여 신하를 살피는 것을 말한다. 이 일곱 가지는 왕이 신하를 다스릴 때 사용해야 할 술책이다. 인간의 마음은 빙산과 같다. 마음은 물 위에 그것 자신의 크기에 7분의 1만 모습을 드러내고 떠 있다. 인간은 정지할 수 없으며 정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현 상태로 머물지 않는 것이 인간이다. 현 상태로 있을 때 그는 더 이상 가치가 없다. 남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편이 더욱 나쁜 일이다. 이러한 거짓말이 특히 해로운 것은 남에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는 남이 거짓말을 고쳐줄 수 있지만 자기에게 하는 경우에는 아무도 고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이름을 남기는 것이다. 대개 올바른 답보다 올바른 질문이 더 중요하다. 복이란 어떤 행운이 굴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재앙 없는 생활이 이어지는 상태를 일컫는 말이다. 결혼해라. 좋은 상대를 만나면 행복할 것이고 나쁜 상대를 만난다면 철학자가 될 것이다. 인간은 자연 가운데에서도 가장 연약한 하나의 갈대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그는 생각하는 갈대다. 모름지기 언제나 사색하도록 힘쓰라. 그곳에 도덕의 원리가 있는 것이다. 당신의 삶이 당신의 주장이 되게 하라. 영리한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고 현명한 사람은 문제를 피한다. 기계가 높은 대장부는 부귀영화를 좇지 않는다. 초연한 늙은 학은 비록 굶주린다 하더라도 마시고 먹는 태도에 여유가 있어 닭이나 오리가 부산을 떠는 것처럼 먹이를 다투지 않는다. 의젓하고 절개 있는 소나무는 비록 늙은 고목이 되더라도 제 모습을 지니고 있어 복숭아나 살구나무처럼 눈부시고 화려한 색깔을 다투지 않는다. 슬픔이란 자기 부정에서 오는 감정의 표현이다. 허공도 아니요, 바다도 아니다.
깊은 산 바위 틈에 숨어들어도 자신이 지은 악업의 재앙은 이 세상 어디서도 피할 곳이 없다. 어째서 입이 능숙한 사람이 필요한가? 인물의 첫째 요건은 재주 있는 사람보다는 성실한 자이다. 내 자신의 무지를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라. 당신의 입술에게 경멸하는 말을 가르치지 말라. 그 입술은 입맞춤하려고 있는 것이지 멸시의 말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예에 어긋난 것은 보지 말고 예에 어긋난 것은 듣지 말며 예에 어긋난 것은 말하지 말고 예에 어긋난 것은 행하지 마라. 묻지도 않았는데 마구 이야기하는 것을 시끄럽다고 하고 하나를 물었는데 둘을 이야기하면 잘난 체 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무릇 군자는 상황에 알맞게 행동한다. 죄는 처음에는 거미집의 줄처럼 가늘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배를 잇는 밧줄처럼 강하게 된다. 견자는 친하게 지내면서도 공경하고 어려워하면서도 사랑한다. 가치 있는 일을 성취하기 위한 네 가지 필수 요소는 지속적인 노력과 끈기, 열정 그리고 통찰이다. 진실한 말은 아름답게 꾸미지 않고 아름답게 꾸민 말에는 진실이 없다. 참다운 사람은 변명을 하지 않고 변명을 잘하는 사람은 참다운 사람이 아니다. 참으로 아는 사람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고 많이 아는 사람은 참으로 알고 있지 못하다. 성인은 자신을 위해 쌓아두는 일이 없이 마음을 위함으로 더욱 있게 되고 남에게 무엇이든 다 주지만 그로 인하여 더욱 넉넉해진다. 하늘의 돈은 이롭게 하지만 해치지 않고 성인의 돈은 일을 행하여 다투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악의 충동에 사로잡히면 그것을 내쫓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배우기 시작하라. 결국 인간의 행복은 얼마나 홀로 잘 견딜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혼자 있는 시간에 감사하고 시간을 나의 편에 두어라. 고독의 시간에 자신을 더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려고 노력하라. 외로움을 다른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스스로의 벗이 되어라.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언제 행복해하는지를 탐색하여 작은 행동의 변화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스스로가 원하는 나의 모습을 갖추었을 때 애써 티를 내지 않아도 아름다움이 빛을 발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다. 내가 꽃이 되면 나비는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고드려거든 몸을 구부리라. 스스로는 드러내지 않는 까닭에 오히려 그 존재가 밝게 나타나며 스스로를 옳다고 여기지 않는 까닭에 오히려 그 옳음이 드러나며 스스로를 뽐내지 않는 까닭에 오히려 공을 이루고 스스로 자랑하지 않는 까닭에 오히려 그 이름이 오래 기억된다. 성인은 다투지 않는 까닭에 천하가 그와 맞서 다툴 수 없는 것이다. 구부러지는 것이 온전히 남는다는 옛말을 믿어라. 진실로 그래야만 사람은 끝까지 온전할 수 있다.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 얘기하는 쪽이 혼자 정신을 수련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한다. 재물과 보화가 가득 차 있을지라도 언제까지나 그것을 지켜낼 수는 없다. 부귀한 지위에 만족하고 교만에 차 있으면 스스로 화를 불러들이게 될 것이다. 공을 이루고 이름을 떨쳤으면 몸을 빼는 것이 하늘의 도이다. 올바른 원칙을 알기만 하는 자는 그것을 사랑하는 자와 같지 않으니라.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잡초로 가득 찬 정원과 같다. 가장 큰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음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데에 있다.
법을 가짱케 여기고 음모와 계략에만 힘쓰며 국내 정치는 어지럽게 두면서 나라 밖으로 외유만 하고 다니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분노에 불같이 노하는 사람은 분노에 창백해지는 사람만큼 두렵지 않다. 사랑과 욕망은 위대한 행위를 낳는 정신의 두 날개다. 자기가 다소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고 해서 옛 친구를 저버리는 사람은 몹쓸 사람이다. 일찍이 발 뒤꿈치를 들고 멀리 내다보았으나 높은 곳에 올라가 멀리 내려다보는 것만 못하였고 높은 곳에서 손을 흔들면 팔이 길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능히 멀리서도 나를 더 잘 볼 수 있었으며 수영을 못해도 배를 이용하니 능히 강을 건널 수 있었다. 군자는 타고난 본성이 남과 다른 것이 아니라 다만 외물의 도움을 잘 빌린 것이다. 동물은 자기와 같은 종류의 동물들과만 생활한다. 늑대가 양과 섞일 리는 없고 하이에나가 개와 섞일 수가 있을까? 부자와 가난뱅이도 그와 마찬가지이다. 원한은 강직으로 갚고 은덕은 은덕으로 갚아야 하느니라. 파시즘은 그 피해자의 숫자가 아니라 그 살인의 방법에 의해 정의된다.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 충고가 잦으면 사이가 멀어지게 된다. 친절한 것도 너무 도가 지나치면 오히려 상대에게서 귀찮음을 당하게 된다. 모든 인간은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있으며 대부분의 인간은 열정이나 이해관계로 인해 많은 부분에서 오류의 유혹을 받고 있다. 군자는 기회가 없다고 불평하지 않는다. 자기 집에서 자기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다. 사는 동안 계속 사는 방법을 배우라. 거들먹거리는 자는 건방진 자와 어리석은 자 사이에 있다. 그 자는 건방짐과 어리석음을 반반씩 갖고 있다. 지식이 좁은 사람은 자기의 좁은 생각에 얽매여 아집에 사로잡히기 쉽게 된다. 학문에 의해 지식과 견문을 넓혀 유연한 정신 상태를 지니게 해야 할 것이다. 마음이 멈추고 설 곳이 없으면 법을 알 수가 없고 세상 일에 미혹되면 바른 지혜가 없게 된다. 생각을 적당히 멈추지 않으면 끊이지 않아 끝이 없다. 능히 악을 끊어 복되게 하면 깨달은 자는 현명해진다. 인생에서 만족을 찾느냐 못 찾느냐는 지난 세월의 이야기가 아니라 의지에 달려 있다. 나이가 들어서 여유가 있을 때 인생을 즐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수이다. 도가 없는 나라에서 부하고 귀하게 되는 것은 사람으로서 수치스러운 일이다. 유익하든지 아니면 해가 되든지 예술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것을 믿게 하는데 강력한 수단은 없다. 따라서 예술을 어떻게 사용할까 신중하게 생각해야만 한다. 여러분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은 여러분 중 진정으로 행복할 사람은 봉사하는 방법을 찾고 찾은 사람뿐이라는 것이다. 도덕을 지키며 살고 아부하지 말라. 도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은 한때 쓸쓸하고 외로우나 권세의 빌부터 아부하는 사람은 영원히 불쌍하고 처량하다. 시간은 모자라지 않다. 두 눈을 멀뚱히 뜨고 시간을 낭비하니 그런 생각이 들 뿐이다. 진리가 자기의 죄업을 증명하지 않을까 하고 진리를 겁내는 것만큼 불쌍한 일은 없다. 허영심은 사람을 수다스럽게 하고 자존심은 침묵해 한다. 가장 훌륭한 지혜는 친절함과 겸허함이다.
아첨꾼은 나보다 열등하거나 그런 척하는 친구이다. 소인은 궁핍하게 되면 반드시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게 된다. 공부벌레들에게 잘 해주어라. 나중에 그 사람 밑에서 일하게 될 수도 있다. 사람들은 힘과 성공과 돈 같은 그릇된 기준으로 삶의 가치를 측정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그릇된 기준에 이른 다른 사람들을 칭찬한다. 그리고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진실로 귀중한 가치들은 과소평가된다. 타인의 불행을 동정하는 것은 자기와 무관하다고 생각되지 않을 때 뿐이다.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 그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서 그치고 더 배우는 것이 없으면 위험한 일이 된다. 말이라는 것은 그것이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정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미움은 미움으로 대하면 끝내 풀리지 않는다. 미움은 미움이 없을 때만 풀리나니 이것이 열애의 진리이다. 파도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언제나 바다의 물결치는 표면의 일부인 것처럼 나는 결코 그 자체를 위해 살지 말아야 하며 항상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험 속에서 살아야 한다. 나로 하여금 가장 인내심을 잃게 하는 것은 시계이다. 나에게 있어 시계 바늘은 너무 빨리 가기 때문이다. 가장 훌륭한 의사는 환자의 마음을 치료하는 자이다. 진 아침은 모자란 만 못하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 인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 자신에게 진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스로 진실치 못하면서 어찌 남이 자기에게 진실하기를 바라겠는가? 만약 스스로에게 진실하다면 밤이 낮을 따르듯 모든 일이 순리대로 풀릴 것이다. 진실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다. 진실을 구하자. 진실로 무장하자. 행운이란 준비가 기회를 만났을 때 나타난다. 마음은 무기가 아니라 사랑과 고귀함에 의해 정복된다. 돌아가 보라. 당신이 더 어렸을 때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었던 것을 찾아보라. 우리 모두는 다 큰 아이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돌아가서 자신이 사랑했던 것과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을 찾아봐야 한다. 시작이 반이다. 명장들도 처음에는 아마추어였다. 알고 있다는 것은 내가 모른다는 걸 안다는 것이다. 이게 진정한 지혜다.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행운을 끌어당기는 방법. 행운은 행복을, 불운은 불행을 끌고 다닌다. 행운과 손을 잡아라. 불운의 동업자가 되지 말라.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좋은 날 하고 외쳐라. 좋은 아침이 좋은 하루를 만든다. 부모에게 효도하라. 부모는 살아있건 아니건 최고의 수호신이다. 가슴을 펴고 당당히 걸어라.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차지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남의 잘됨을 진심으로 기뻐하라. 사촌이 땅을 사야 떡고물이라도 생기게 마련이다. 마음밭에 사랑을 심어라. 행운의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된다. 세상을 향해 축복하라. 세상도 나를 향해 축복해준다. 하늘을 보고 기상을 알듯 얼굴을 보면 운세를 안다. 밝은 얼굴의 사람에게 밝은 운이 따라온다. 힘들다고 고민하지 말라. 정상이 가까울수록 힘이 들게 마련이다.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아라. 별처럼 빛나는 자신의 삶이 만들어진다. 그림자를 보고 한숨 짓지 말라. 반대쪽에 있는 태양을 보라. 노느니 염불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라. 기도의 힘은 하늘과의 직통전화다. 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하라. 모두가 하나님의 자손들이다. 끊임없이 베풀어라. 샘물은 퍼낼수록 맑아지게 마련이다. 안 될 이유가 있으면 될 이유도 있다. 될 이유를 찾아내라. 가정을 위해 기도하라. 가정은 희망의 발원지요, 행복의 중심지다. 결코 남을 심판하지 말라. 심판은 나의 몫이 아니라 절대자의 고유 권한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죽지 말라. 기가 살아야 운도 산다. 배우고 깨우쳐라. 내가 안다고 아는 것이 아니다. 교만, 거만, 자만을 하지 말라. 애써 얻은 행운 한순간에 날아간다. 밝고 힘찬 노래를 불러라. 그것이 성공 행진곡이다. 오늘 일은 내일로 미루지 말라. 오늘과 내일은 족보가 다르다. 푸른 꿈을 잃지 말라. 푸른 꿈은 행운을 만드는 청사진이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줘라. 그래도 떡값이 가장 싸다. 말로 상처를 입히지 말라. 칼로 입은 상처는 회복되어도 말로 입은 상처는 평생 간다.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 내가 나를 사랑해야 마음을 사랑할 수 있다. 아픔을 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늘에서 특별상을 수여한다. 어두운 생각이 어둠을 만든다. 어둠을 몰아내고 한자루 촛불을 켜라. 마음을 활짝 열라. 대문을 열면 도둑이 들어오고 마음을 열면 행운이 들어온다. 집안 청소만 말고 마음도 매일 청소하라. 마음은 행운이 깃드는 거룩한 성전이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원망하면 원망할 일만 생기고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긴다. 욕을 먹어도 화내지 말라. 그가 한 욕은 그에게로 돌아간다. 밝은 웃음을 띄워라. 웃음은 행운을 끌어오는 강력한 자석이다. 좋은 말을 하는 사람과 어울려라. 운을 운전하는 것이 바로 말이다. 잠 잘 때 좋은 기억만 떠올려라. 밤 사이에 행운으로 바뀌어진다. 오늘 하루를 헛되이 보냈다면 그것은 커다란 손실이다. 하루를 유익하게 보낸 사람은 하루의 보물을 파낸 것이다. 하루를 헛되이 보냄은 내 몸을 헛되이 소모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금욕은 반드시 습관이 되어야 한다. 금욕을 하면 할수록 덕을 그만큼 쌓게 되고 덕을 많이 쌓은 사람은 억제치 못할 것이 없게 된다. 가파르고 높은 산을 올라가려면 무거운 배낭은 산기슭에 놔두고 출발해야 한다. 남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일은 절벽 위에 서서 다른 사람이 등을 떠밀어 주기만을 바라는 것과 같다. 교활한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전략을 가지고 자신의 의도를 남에게 왜곡해 전달한다. 그들은 거짓으로 목표를 정하고 태연한 얼굴로 남을 속이며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여 남들의 신뢰를 얻어낸다. 그리고 원하는 결과에 도달하면 자신들의 말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교활한 사람들의 속셈을 꿰뚫어보는 눈을 가졌다. 면밀한 관찰을 통해서 앞뒤가 맞지 않는 그들의 거짓을 가려내고 주의 깊게 노리는 바를 관찰한다. 그리고 언제나 등 뒤에서 날아올 비수에 대비한다. 지혜는 남들이 감추려고 하는 의도를 파악하는 데서 비롯되며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방어하는 데서 끝이 난다. 빛을 비추면 그림자가 생기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다. 그 그림자 안에 숨어있는 사악함을 읽고 대비하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모두 알아야 할 지혜이다. 왕이 신하를 다스리는 데 사용하는 일곱 가지 술책이 있다. 첫째는 많은 증거를 모아 대조하는 것. 둘째는 형벌을 내려 위험을 밝히는 것. 셋째는 포상을 해서 능력을 다하게 하는 것. 넷째는 신하의 말을 하나하나 듣고 실적을 묻는 것. 다섯째는 왕의 명령을 의심하는 신하를 꾸짖는 것. 여섯째는 왕은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하고 질문하는 것. 일곱째는 일부러 반대되는 말을 하고 거꾸로 일을 행하여 신하를 살피는 것을 말한다. 이 일곱 가지는 왕이 신하를 다스릴 때 사용해야 할 술책이다. 인간의 마음은 빙산과 같다. 마음은 물 위에 그것 자신의 크기에 7분의 1만 모습을 드러내고 떠 있다. 인간은 정죄할 수 없으며 정죄하지 않는다. 그래서 현 상태로 머물지 않는 것이 인간이다. 현 상태로 있을 때 그는 더 이상 가치가 없다. 남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편이 더욱 나쁜 일이다. 이러한 거짓말이 특히 해로운 것은 남에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는 남이 거짓말을 고쳐줄 수 있지만 자기에게 하는 경우에는 아무도 고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이름을 남기는 것이다. 대개 올바른 답보다 올바른 질문이 더 중요하다. 복이란 어떤 행운이 굴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재앙 없는 생활이 이어지는 상태를 일컫는 말이다. 결혼해라. 좋은 상대를 만나면 행복할 것이고 나쁜 상대를 만난다면 철학자가 될 것이다. 인간은 자연 가운데에서도 가장 연약한 하나의 갈대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그는 생각하는 갈대다. 모름지기 언제나 사색하도록 힘쓰라. 그곳에 도덕의 원리가 있는 것이다. 당신의 삶이 당신의 주장이 되게 하라. 영리한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고 현명한 사람은 문제를 피한다. 기계가 높은 대장부는 부귀영화를 좇지 않는다. 초연한 늙은 학은 비록 굶주린다 하더라도 마시고 먹는 태도에 여유가 있어 달기나 오리가 부산을 떠는 것처럼 먹이를 다투지 않는다. 의젓하고 절개 있는 소나무는 비록 늙은 고목이 되더라도 제 모습을 지니고 있어 복숭아나 살구나무처럼 눈부시고 화려한 색깔을 다투지 않는다. 슬픔이란 자기 부정에서 오는 감정의 표현이다. 허공도 아니요, 바다도 아니다. 깊은 산 바위 틈에 숨어들어도 자신이 지은 악업의 재앙은 이 세상 어디서도 피할 곳이 없다. 어째서 입이 능숙한 사람이 필요한가? 인물의 첫째 요건은 재주 있는 사람보다는 성실한 자이다. 내 자신의 무지를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라. 당신의 입술에게 경멸하는 말을 가르치지 말라. 그 입술은 입맞춤하려고 있는 것이지 멸시의 말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예에 어긋난 것은 보지 말고 예에 어긋난 것은 듣지 말며 예에 어긋난 것은 말하지 말고 예에 어긋난 것은 행하지 마라. 묻지도 않았는데 마구 이야기하는 것을 시끄럽다고 하고 하나를 물었는데 둘을 이야기하면 잘난 체 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무릇 군자는 상황에 알맞게 행동한다. 죄는 처음에는 거미집의 줄처럼 가늘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배를 잇는 밧줄처럼 강하게 된다.
견자는 친하게 지내면서도 공경하고 어려워하면서도 사랑한다. 가치 있는 일을 성취하기 위한 네 가지 필수 요소는 지속적인 노력과 끈기, 열정 그리고 통찰이다. 진실한 말은 아름답게 꾸미지 않고 아름답게 꾸민 말에는 진실이 없다. 참다운 사람은 변명을 하지 않고 변명을 잘하는 사람은 참다운 사람이 아니다. 참으로 아는 사람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고 많이 아는 사람은 참으로 알고 있지 못하다. 성인은 자신을 위해 쌓아두는 일이 없이 남을 위함으로 더욱 있게 되고 남에게 무엇이든 다 주지만 그로 인하여 더욱 넉넉해진다. 하늘의 돈은 이롭게 하지만 해치지 않고 성인의 돈은 일을 행하여 다투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악의 충동에 사로잡히면 그것을 내쫓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배우기 시작하라. 결국 인간의 행복은 얼마나 홀로 잘 견딜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혼자 있는 시간에 감사하고 시간을 나의 편에 두어라. 고독의 시간에 자신을 더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려고 노력하라. 외로움을 다른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스스로의 벗이 되어라.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언제 행복해하는지를 탐색하여 작은 행동의 변화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스스로가 원하는 나의 모습을 갖추었을 때 애써 티를 내지 않아도 아름다움이 빛을 발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다. 내가 꽃이 되면 나비는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고드려거든 몸을 구부리라. 스스로는 드러내지 않는 까닭에 오히려 그 존재가 밝게 나타나며 스스로를 옳다고 여기지 않는 까닭에 오히려 그 옳음이 드러나며 스스로를 뽐내지 않는 까닭에 오히려 공을 이루고 스스로 자랑하지 않는 까닭에 오히려 그 이름이 오래 기억된다. 성인은 다투지 않는 까닭에 천하가 그와 맞서 다툴 수 없는 것이다. 구부러지는 것이 온전히 남는다는 옛말을 믿어라. 진실로 그래야만 사람은 끝까지 온전할 수 있다.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 얘기하는 쪽이 혼자 정신을 수련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한다. 재물과 보화가 가득 차 있을지라도 언제까지나 그것을 지켜낼 수는 없다. 부귀한 지위에 만족하고 교만에 차 있으면 스스로 화를 불러들이게 될 것이다. 공을 이루고 이름을 떨쳤으면 몸을 빼는 것이 하늘의 도이다. 올바른 원칙을 알기만 하는 자는 그것을 사랑하는 자와 같지 않으니라.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잡초로 가득 찬 정원과 같다. 가장 큰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음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데에 있다. 법을 가짜게 여기고 음모와 계략에만 힘쓰며 국내 정치는 어지럽게 두면서 나라 밖으로 외유만 하고 다니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분노에 불같이 노하는 사람은 분노에 창백해지는 사람만큼 두렵지 않다. 사랑과 욕망은 위대한 행위를 낳는 정신의 두 날개다. 자기가 다소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고 해서 옛 친구를 저버리는 사람은 몹쓸 사람이다. 일찍이 발 뒤꿈치를 들고 멀리 내다보았으나 높은 곳에 올라가 멀리 내려다보는 것만 못하였고 높은 곳에서 손을 흔들면 팔이 길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능히 멀리서도 나를 더 잘 볼 수 있었으며 수영을 못해도 배를 이용하니 능히 강을 건널 수 있었다. 군자는 타고난 본성이 남과 다른 것이 아니라 다만 외물의 도움을 잘 빌린 것이다. 동물은 자기와 같은 종류의 동물들과만 생활한다. 늑대가 양과 섞일 리는 없고
하이에나가 개와 섞일 수가 있을까? 부자와 가난뱅이도 그와 마찬가지다. 원한은 강직으로 갚고 은덕은 은덕으로 갚아야 하느니라. 파시즘은 그 피해자의 숫자가 아니라 그 살인의 방법에 의해 정의된다.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 충고가 잦으면 사이가 멀어지게 된다. 친절한 것도 너무 도가 지나치면 오히려 상대에게서 귀찮음을 당하게 된다. 모든 인간은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있으며 대부분의 인간은 열정이나 이해관계로 인해 많은 부분에서 오류의 유혹을 받고 있다. 군자는 기회가 없다고 불평하지 않는다. 자기 집에서 자기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다. 사는 동안 계속 사는 방법을 배우라. 거들먹거리는 자는 건방진 자와 어리석은 자 사이에 있다. 그 자는 건방짐과 어리석음을 반반씩 갖고 있다. 지식이 좁은 사람은 자기의 좁은 생각에 얽매여 아집에 사로잡히기 쉽게 된다. 학문에 의해 지식과 견문을 넓혀 유연한 정신 상태를 지니게 해야 할 것이다. 마음이 멈추고 설 곳이 없으면 법을 알 수가 없고 세상 일에 미혹되면 바른 지혜가 없게 된다. 생각을 적당히 멈추지 않으면 끊이지 않아 끝이 없다. 능히 악을 끊어 복되게 하면 깨달은 자는 현명해진다. 인생에서 만족을 찾느냐 못 찾느냐는 지난 세월의 이야기가 아니라 의지에 달려 있다. 나이가 들어서 여유가 있을 때 인생을 즐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수이다. 도가 없는 나라에서 부하고 귀하게 되는 것은 사람으로서 수치스러운 일이다. 유익하든지 아니면 해가 되든지 예술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것을 믿게 하는데 강력한 수단은 없다. 따라서 예술을 어떻게 사용할까 신중하게 생각해야만 한다. 여러분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은 여러분 중 진정으로 행복할 사람은 봉사하는 방법을 찾고 찾은 사람뿐이라는 것이다. 도덕을 지키며 살고 아부하지 말라. 도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은 한때 쓸쓸하고 외로우나 권세의 빌부터 아부하는 사람은 영원히 불쌍하고 처량하다. 시간은 모자라지 않다. 두 눈을 멀뚱히 뜨고 시간을 낭비하니 그런 생각이 들 뿐이다. 진리가 자기의 죄업을 증명하지 않을까 하고 진리를 겁내는 것만큼 불쌍한 일은 없다. 허영심은 사람을 수다스럽게 하고 자존심은 침묵해 한다. 가장 훌륭한 지혜는 친절함과 겸허함이다. 아첨꾼은 나보다 열등하거나 그런 척하는 친구이다. 소인은 궁핍하게 되면 반드시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게 된다. 공부벌레들에게 잘 해주어라. 나중에 그 사람 밑에서 일하게 될 수도 있다. 사람들은 힘과 성공과 돈 같은 그릇된 기준으로 삶의 가치를 측정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그릇된 기준의 일은 다른 사람들을 칭찬한다. 그리고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진실로 귀중한 가치들은 과소평가된다. 타인의 불행을 동정하는 것은 자기와 무관하다고 생각되지 않을 때뿐이다.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 그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서 그치고 더 배우는 것이 없으면 위험한 일이 된다. 말이라는 것은 그것이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정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미움은
미움으로 대하면 끝내 풀리지 않는다. 미움은 미움이 없을 때만 풀리나니 이것이 열애의 진리이다. 파도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언제나 바다에 물결치는 표면의 일부인 것처럼 나는 결코 그 자체를 위해 살지 말아야 하며 항상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험 속에서 살아야 한다. 나로 하여금 가장 인내심을 잃게 하는 것은 시계이다. 나에게 있어 시계 바늘은 너무 빨리 가기 때문이다. 가장 훌륭한 의사는 환자의 마음을 치료하는 자이다. 진 아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 인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 자신에게 진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스로 진실치 못하면서 어찌 남이 자기에게 진실하기를 바라겠는가? 만약 스스로에게 진실하다면 밤이 낮을 따르듯 모든 일이 순리대로 풀릴 것이다. 진실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다. 진실을 구하자. 진실로 무장하자. 행운이란 준비가 기회를 만났을 때 나타난다. 마음은 무기가 아니라 사랑과 고귀함에 의해 정복된다. 돌아가 보라. 당신이 더 어렸을 때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었던 것을 찾아보라. 우리 모두는 다 큰 아이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돌아가서 자신이 사랑했던 것과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을 찾아봐야 한다. 시작이 반이다. 명장들도 처음에는 아마추어였다. 알고 있다는 것은 내가 모른다는 걸 안다는 것이다. 이게 진정한 지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